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많이 네.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또 지금 증시 염탐 한번 해봐야죠. 네, 네 증시 염탐정 아,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리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네, 알고 계시죠? 늦게 시작했으니까 바로 좀 들어가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8월 15일 날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그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이 보고서 쓰신 자료. 아, 제약바이오 담당이죠. 네, 참고한 네. 건데 7월 이제 통관 데이터, 이제 백신하고 진단키트 데이터가 나와서 좀 공유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 진단키트 수출 금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0% 증가한 건 맞는데 네. 일단 4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는 4월 대비해서는 49%나 줄었어요.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지금 감소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8월 11일 날 발표된 수치, 10일 누적 수치로는 7월보다는 오히려 13%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예, 8월 달에 오히려 좀 늘어났어요. 7월보다는 전월보다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추세적인 하락은 좀 둔화됐다라는 그런 좀 평가가 있고요.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이제 시젠이 있을 텐데 네. 시젠 소재제인 그 송파구 진단 키트 그 수출 금액 그 상관계수가 거의 99%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6월 달 대비해서 3% 좀 증가하면서 조금 다른 업체랑은 좀 차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시젠하고 좀 비교를 많이 했던 게 우상 헬스케어라는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안양에 이제 위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7월 데이터가 전월 대비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76%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진단 키트 쪽도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좀 그 옥석이 좀 가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백신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한 31% 정도 네. 감소를 했고 특히 녹십자가 관련된 용인시 백신 수출액이 한 11% 좀 감소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8월, 9월 또 이제 9월로 갈수록 독감 시즌이 좀 다가오니까 네. 아마 백신 수출 쪽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거보다도 코로나19 이제 백신 계약 맺은 업체들이 많으니까 네. 사실 수출 데이터보다는 이제 앞으로 백신이 개발이 되느냐 그게 더 관건인 것 같고 좀 흥미로웠던 건 톡신 업체인 것 같아요.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긴 했는데 미국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미국 쪽은 작년에 좀 일회성으로 들어간 게 좀 제외하면 네. 브라질, 태국 쪽이 좀 엄청나게 좀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ITC 그 대웅제약하고 소송하고 있잖아요. 보톡스요? 네. 그게 소송에 어쨌든 거의 지금 메디톡스 쪽으로 거의 유리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메디톡스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시초가 보니까 거의 상한가 지금 예상가 찍고 있더라고요. 아니, 대웅제약에 불리한 판결을 했는데 그 불리한 판결문이 네. 화제더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도저히 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되게 안 좋은 표현을 썼더라고. 네. 뭐. 대웅제약에 대해서 판결문에서요. 네, 그죠? 제가 정확하게 저 영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그 어감에 하면서 네, 네. 뭐 약간 개짜가 들어가 네, 네, 네. 그런 좀 어감인데. 그래서 아 판결문에? 네, 네. 그러니까 대웅제약에 약간 또 그 불복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ITC 입장에선 좀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너네 왜 좀 한마디로 좀 약간 표현이 그렇죠. 객이냐 이거죠.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게는 아닌데 사실은 네. 어쨌든. 네. 근데 뭐 정식적으로 뭐 당연히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건데 ITC는 좀 뭐 기분이 안 좋았던지 아, 그래요? 표현이 되게 좀 네. 아, 강하게 좀 나왔었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요. 자 그리고 아, 그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이제 기업들이 좀 뒤늦게 그 분기 보고서 보면요. 옵티머스. 네. 옵티머스 펀드 아시죠? 그게 네네. 5천억 대 이제 펀드 환매 중단 발생하면서 네. 그래서 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게 왜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지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HLB가 그 펀드 환매 이제 중단되면서 300억 정도 손실이 났고 HLB 생명과학이 100억 났고요. A스토리가 90억. 또 LS 일렉트릭이 50억, JYP가 한 40억, 그 다음에
넥센, 대동스틸, 한국가구, 경동제약 이 기업들이 거기다 가입해서 돈 못 받게 됐네요. 네, 이제 펀드가 그래서 이제 손실 공시를 냈습니다. 아니 그래서. 무슨 그런 회사들이 본업을 열심히 할 생각을 투자를 할 생각 가지고 그런 좀 의외의 회사들 좀 몇 개 있긴 있는데 네? 의외의 회사들도 그러니까. JYP. 네, JYP도 그렇고 네. A 스토리도 사실 그 드라마 킹덤 만든 넷플릭스 네. 그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이번에 그 실적 보니까 96억 손실 났거든요. 네. 그게 90억이 여기 A 스토리가 펀드 손실이에요. 약간 일회성이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 좀 시초가 좀 안 좋더라고요. 아까 예상가 보니까 옵티머스 네. 악재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챙겨보죠. HLB는 총 460억 적자가 났는데 그중에 300억이 이쪽 그 옵티머스 관련 적자입니다. 아. 물론 뭐 당연히 임상 때문에 적자는 나지만 근데 자기 자본에 무려 이게 25%나 돼요.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런 바이오 신약 만드는 회사가 바이오 저 친형파는데 사람들 뽑아가지고 R&D 쓰고 그래야지 네. 그런데 투자를 해서 300억이나 이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투자자들은 열받겠네. 예, 그리고 대동스틸은 실제로는 지금 그 공시 보니까 적자긴 한데 네. 이거 20억 정도가 손실 평가 계산하면 실제로는 적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늘 좀 빠질 수는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 다만 뭐 일회성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무가 튼실한 기업들은 너무 좀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좀 계속 안 좋은 뉴스만 좀 전해드리는데 코로나발 이제 매출 쇼크 때문에 그 롯데관광개발 아마 네. 상폐 상장폐지 네, 상장폐지 그 심사 대상 올랐는데 대상 그러니까. 아마 적격성 이제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억 원에 미달하거나 코스닥은 3억 원 분기 매출이 네. 미달하면 이제 바로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롯데라고 해서 거거든요. 롯데 계열사는 아닙니다. 예. 네. 네. 근데 이 기업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롯데 그 제주도 드림타워. 네. 거기 이제 카지노 건설도 하고 네. 이제 거의 8분홍선 넘어가지고 이제 삽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약간 좀 부정적인 네.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행주들 뿐만이 아니라 항공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로나가 언젠간 해소되겠지 하고 투자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좀 불확실한지 이 롯데관광 개발만 해도 분기 매출액이 5억이 안 되거든요. 이 큰 회사가. 그 정도로 지금 여행은 네, 5억이 안 된 거예요. 3개월 동안. 네. 그 비즈니스 아예 안 됐다는 네, 얘기네. 아예 지금 여행 자체가 물론 하나투어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도 뭐 근데 나와도 거의 뭐 70% 80% 감소한 네. 수치니까 여행회사들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폐는 안 당할 것 같아요. 9월 7일까지 뭐 그때 이제 평가해서 다시 거래는 재개될 것 같은데 좀 약간 투자자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좀 약간 저는 이럴 때 사경인 회계사 이거 투자 강의 있잖아요. 네. 그거 꼭 좀 들어보십시오. 왜냐면 일단 상장 폐지라든지 예를 들면 관리 종목 들어가는 이벤트를 당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라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염차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원래 그런 회사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툭 네. 그런 공시를 받게 되면 이제 그 해 농산 다 지워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 다 되긴 했는데 오늘 일정은 이번 주에 그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양제츠 이제 중국 외교 담당 네. 그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뭐 어떤 이유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반환까지 연결이 되는지 한번 네.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 기업은 미투젠인데 이게 W게임즈랑 비슷한 기업이에요. 소셜 카지노 회사 네. 하나 상장하고 공모가가 27,000원 PER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공모가 대비 그래서 7배밖에 안 돼서 지금 흥행에 엄청 성공했습니다. 지금 청약 경쟁률이 1000대1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 좋을 것 같고 유통 주식수도 얼마 안 돼요. 27.5%라서 저번 주에 그 뭐죠? 그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인가요? 그 네. 기업은 조금 이제 주가도 안 좋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레깅스 만드는 데 네. 그래서 미투젠은 아마 좀 오늘 흥행 좀 성공 기대감으로 좀 주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름이 미투젠이에요. 네, 미투젠. 그 W게임즈처럼 이제 카지노 소셜 카지노 게임입니다. 이름 왜 이렇게 됐어? 아, 그러니까 아니 미투도 미투지만 젠은 이거 무슨 저 바이오 쪽에서 주로 붙이는 거 아니야? 아니 젠은 젠도 아니야. 네, 이 기업이 홍콩 소재 기업입니다. 홍콩 소재. 약간 좀 특이해요. 아, 그래? 네. 네. 어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지수 코스피는 3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0. 거의 강보합 정도 시작은 일단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그 IBM
CPU 그 서버용 수주 받아서 예. 1.7% 오늘 주가 좀 상승 출발을 역시, 이게 아마 코스피 쪽에 역시 언택이군요. 네이버 카카오 예. 달리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가 아무래도 배터리 데이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까지. 그래서 오늘도 지금 1.4% LG화학이 삼성 SDI가 1.8% 좀 비교적 크게 그러네요.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도 요즘에 좀 안 좋은데 예. 오늘도 2.6% 그래서 일단 기존에 좀 주도주 좀 빠지고 그다음에 카카오 또 오늘 LG생활권 같은 그 중국 소비주 이런 기업들이 일단 출발 흐름은 상당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오늘 시젠이 아까 데이터 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지금 확진 또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네. 지금 8% 주가 좀 급등한 상황이고요. 대부분은 빠졌어요. 사실 오늘 코스닥도 그렇게 분위기들은 좋지 않은데 시젠이 좀 혼자 뭐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쪽에 오늘 전반적으로는 다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주들은 아무래도 아까 이제 삼성 IBM 수주 때문에 네페스나 테스나 같은 이제 후공정 비메모리 관련 기업들 주가가 오늘 한 3% 정도 오른 게 좀 특징적이고 SM도 요즘에 그 JYP, YG엔터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네. 금요일날 SM도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오늘 한 3% 정도 후발주로 가는 것 같고 대상도 음식료 회사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동원산업이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한 이후로 그 스타키스트가 매출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예고편이었죠, 사실. 미국의 통조림에서. 네. 네. 그 후로 CJ 제일제당 농심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지금 대상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한 6% 정도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좋은 편이고 아마 메디톡스는 지금 아직 그 거래는 안 됐는데 뭐 180만 주네요,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예. 네. 그래서 또 이번에 그 다시 한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그 네. 결과 나와가지고 좀 일단 오늘 호재가 좀 겹쳐서 주가에는 좀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보톡스 만드는 회사가 세 개가 있어요. 근데 ABC라는 회사 중에 A라는 회사가 엄청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BC는 대체로 따라갑니까? 아니면 시장 어차피 세 개가 나눠먹고 있으니까 A가 막 올라가면 BC는 떨어집니까? 보통은 같이 가죠. 원래는 그게 정상인데 네. 메디톡스 때문에 바뀌어버렸어요, 상황이. 왜냐하면 메디톡스가 이제 국내에서 판매 금지당했잖아요. 근데 네. 다시 재개는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경쟁자 중에 하나가 휴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메디톡스가 그 이제 식약청에서 그 판결, 판매 금지 판결 나왔을 때 네네. 휴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휴젤 뭐 관련된 휴원스 네네. 뭐 이런 네네. 기업들이 그리고 대웅제약하고도 예전에는 뭐 같이 갔다고 해도 미국에서 소송 그 걸렸잖아요. 근데 대웅제약이 지긴 했지만 예전엔 같이 갔는데 서로 이제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거죠. 너가 죽으면 내가 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은 다 커지는데 국내 기업끼리 약간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그러니까 메디톡스 사건 이후로는 네. 서로 같이 가질 않는 것 같아요. 아, 한쪽이 가면 한쪽이.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휴젤은 급나가잖아요. 네. 메디톡스가 급등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색깔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과거랑 좀 다르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단계 격상 얘기도 나오는데 온라인 교육 회사들이 오늘 주가 좀 예상한 대로 YBM 못 간다는 거죠. 어쩌면 예. 그래서 YBM 대신 19% 급등했고 또 뭐 아이스크림 에듀 11% 급등하면서 좀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일자리 관련주라든가 코로나19 진단 뭐 재택근무, 그 다음에 언택트, 인터넷 대표죠. 다 뭐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예상하신 대로 그런 관련주들이 주가를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오늘 반도체 기업들도 오랜만에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좋네요. 2.4%.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IBM 뭐 이제 기사 읽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IBM 그 수주 따내려고. 네. 그래서 의미가 있죠. IBM이 서버 쪽에서 지금 이제 인텔하고 경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오늘 안 좋은 섹터는 항공주 같습니다. 항공주가 그 섹터 쪽으로는 4%, 면세점 3.8%, 여행업종이 오늘 마이너스 3.6%. 아무래도 노랑풍선이 지금 11% 빠지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 좀 쇼크 때문에 투자들이 일단 좀 버리고 보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투매에 좀 동참하는 것 같고요. 항공주도 지금 TA항공이 무려 지금 9% 좀 빠지면서. 컨택형 기업들 중에서도 코로나 피해 많이 받는 기업들이 네.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안 좋은 게 전기차.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대기 때문에 투자들 시각에 좀 한번 보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들이 제가 기사 읽어보니까 주말에 논란들이 되게 많아요. 뭐 걱정 없다는 분도 계시고 네. 확인해야 된다는 분도 많은데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보자. 오늘 딱 주가 움직임 보니까 그래서 당분간 진짜 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세일테일. 네.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차는 조금 노이즈가 생겨서 약간 당분간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좀 부진하고 코스피 쪽은 그래도 삼성전자 혼자 좀 잘 달리면서 그러네요. 코스피 쪽은 좀 그나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가 주도하는 장이군요. 삼성전자 뭐 주말에 저도 이제 여기저기 방송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6만 2천 넘어가면 지수 2,700, 800 간다. 그런 얘기도 좀 있긴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네. 사실 삼성전자 혼자서는 저는 좀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전자 혼자서는. 왜냐하면 그렇죠. 뒤에서 밑단에서 또 받쳐줘야 돼요. 그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쉬운 건 너무 삼성전자랑 언택트 기업들만 이거 이끌고 있어서 시장이 좀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고르게 가진 못하는 장이라 좀 지수 상승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아침에 주식 부자 1등부터 15등까지 발표를 해드렸거든요. 네. 네? 2등이 김범수 의장이라고 그랬더니 삼성전자 힘내네. 아, 이제는 <이중, 웃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삼전인데. 근데 카카오도 만만치 않은 게 카카오 더 많이 오르는데.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저도 시장 보면서 유동성 대단한 게요. 이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 가까이 되잖아요. 뭐, 어쨌든. 네. 네. 근데 이런 기업이 IBM 수주 하나 받았다고 하루에 네. 갑자기 4% 오른다는 건 정말. 장은 빠지는데, 그죠? 네. 대단한 유동성 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 모멘텀 계속 보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네. 자, 오늘 8월 18일, 또 우리 염차장님과 함께, 증권가 체크도 한번 좀 해봤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차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